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하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뒤를 이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하시야의 행적은 그가 자신의 병을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조의 죄악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의 평생의 수고로 맺은 열매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할 줄 모르는 시대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에게 갑절로 주심으로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장에서 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64일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세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라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마리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엘리야 왕의 사자들 3명의 50부장과 군사 150명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 또한 이전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자신이 살 수 있을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었다는 말을 듣고 아시아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아시아가 자신의 생사를 물었던 바알세부브는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인 에그론의 우상으로 파리들의 주라는 뜻의 바알신이었습니다. 아시아 왕은 자기 죽음을 예언한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디셉은 길레앗의 성읍으로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디셉은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있는 리스티브로 추정됩니다. 아시아 왕은 자기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세 차례나 보내지만 두 번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 모두를 살라 죽임으로 실패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겸손히 생명을 구하며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아시아 왕에게 나아가 다시 한번 아시아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아시아 왕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독 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갈멜산 대결을 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왔던 아시아 왕의 두 명의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도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랐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승천할 때에도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결정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자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엘리사를 세 번에 걸쳐 떼어놓으려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로 인해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결국 요단까지 동행합니다. 이곳 요단가에서 엘리야가 물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에서 엘리사가 말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는 바람, 영, 호흡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언급한 갑절은 히브리어로 세나임인데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받는 몫을 뜻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의 사역을 이을 능력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승천의 모습은 이후에 나타날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여리고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던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부터 청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며 엘리사의 계승 또한 조롱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